빨갛게 달아오른 나베 잠시 새끼손가락을 담근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손가락을 먼저 물에 담근 후에 담가야 한다는 거죠. 피부와 금속 사이에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층을 형성하고 잠시 동안 금속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고 싶진 않을 거예요. 취침 전 샌드위치를 먹으면 악몽을 꾸게 될 수 있어요. 무슨 음식이든 야식은 신진대사와 체온을 높입니다. 그러면 뇌가 활발해지고 별로 좋은 꿈을 꿀 수 없어요. 부! 그냥 농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모기에 더 잘 물립니다.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혈액형은 O형입니다. 또한 모기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는 녹색,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이 끌리니까 캠핑을 가기 전에 옷 색깔을 확인하세요. 새는 살아남은 유일한 공룡입니다. 새는 두 다리로 달리던 공룡인 수강류에서 진화했습니다. 네, 티렉스는 닭, 타조, 심지어 벌새와도 먼 친척이에요. 전화기는 변기 손잡이보다 10배 더 더럽습니다. 또한 사무실 책상에는 사무실 변기 시트보다 평방 인치당 수백 배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개미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개미는 남극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지역에 군락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개미들은 서로 사이가 좋고 결코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99.9%가 빈 공간입니다. 제 뇌와 비슷하네요. 여러분의 몸은 우주의 다른 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초소형 핵이 있습니다. 원자를 농구공 크기로 확대해도 중심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빈 공간을 모두 꺼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모래알만큼 작을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5톤에서 8톤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무게로 인해 머리카락이 손상되지는 않지만 두피는 이러한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설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볼 때 말이죠.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는 8분 후에야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유리는 비결적 물질이며 많은 물리 법칙을 위반합니다. 고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액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액체도 고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이 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치 옷을 다리면 고온으로 옷과 섬유가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정말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디오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 녹음에서 고양이의 집사가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었고 꼬리, 다리, 귀가 움직였습니다. 물론 고양이는 집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진화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곡물을 먹는 쥐들을 따라 인간에게 왔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살았지만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나무는 고유한 지하 인터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사체 필라멘트는 90%의 나무뿌리를 서로 연결합니다. 나무는 이것을 통해 정보와 영양분을 교환합니다. 서로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기생충에 대항해서 함께 싸웁니다. 수조개의 미생물이 여러분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몸무게의 3%를 차지하고 무게가 3kg까지 나갑니다. 미생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를 돕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우리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많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미생물과 비교했을 때 지구에 사는 사람의 수는 정말 적습니다. 티스푼의 흙은 지구상의 인간보다 더 많은 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어보실래요? 인간의 두뇌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250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계까지 모두 사용하려면 300년 길이의 고품질 비디오를 메모리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해보세요. 기다릴게요. 1950년 이래로 인류는 거의 20만 톤의 금을 채굴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금으로 정육면체를 만든다면 가로 세로가 21m에 달할 거예요. 과학자들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핵에 엄청난 양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를 금으로 덮는다고 하면 사람들의 무릎 높이까지 올 만큼 충분한 양이 있어요. 문제는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4천억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믿었지만 3조 그루 혹은 1인당 420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는 은하계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수의 나무가 있어요. 랭겔 섬은 매머드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에요. 이 거대한 동물은 약 4천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때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생긴 지 불과 500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3000년 된 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상하지 않았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꿀의 화학 성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꿀을 상하게 하는 박테리아와 곤충은 꿀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룡이 마셨던 물과 같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수십억 년 전과 같습니다. 액체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증발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물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달과 화성의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해양의 80% 이상이 지도도 없는 미개척 상태입니다. 수십억 톤의 수중압력, 추위, 빛의 부족으로 인해 바다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속설은 사실입니다. 만약 뜨거운 수프나 구운 고기를 얼린다면 음식은 영양적인 가치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냉장고가 고장날 위험도 있어요. 얼리기 전에 음식 온도가 실온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구에는 생물학적으로 불멸인 생명체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름을 가진 투명한 해파리예요. 완전히 다 자라면 해파리는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폴립으로 변합니다. 폴립에서부터 그 생명체는 다시 해파리로 변합니다. 재탄생의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목소리로 유리를 깨뜨릴 수는 있지만 매우 어려워요. 비명 소리는 최소한 105dB이어야 하고 2-3초 정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잭해머는 90dB로 작동합니다. 예전에 제 체육 선생님 중 한 분은 이름이 잭해머였어요. 전 세계의 선원들은 항해 중 만난 거대한 오징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은 긴 촉수를 가진 괴물을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오징어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14m까지 자란 오징어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왕오징어예요. 플라밍고는 흰색입니다. 이 새들은 베타카로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이 색소는 조류와 플라밍고가 먹고 사는 새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피부색이 바뀔 수 있어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약간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당근의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코와 귀는 매년 커집니다. 크기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중력에 의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와 귀의 연골이 약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코와 귀가 처지고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 탐험대는 지구가 독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지구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닐 거예요. 미니버스 크기의 이 장치는 9년 동안 우주를 날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3억 개의 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 행성들은 단단한 표면,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태양과 닮은 가까운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 곰팡이, 동물,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미생물로부터 진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루카라고 불렀는데 최후의 보편적인 공통 조상을 뜻합니다. 이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과 그 후손들의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발견되었어요. 루카는 45억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용암과 물 속에 있는 심해화산 분화구에 살았습니다. 가족 모임을 가져야 할 것 같죠? 최근의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이 곰처럼 겨울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동굴 시마 데 로스 우에소스의 고대인들의 뼈에 의해 확인됩니다. 과학자들은 느린 뼈 신진대사의 징후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이 몇 달 동안 잠을 자고 동굴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눈을 감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속설은 사실입니다. 눈이 감겨 있을 때 시각적으로 정보를 외울 필요가 없고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뇌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고 기억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위액과 자동차 배터리의 산성도는 거의 같습니다. 플라스틱과 심지어 금속도 위에서 녹을 거예요. 만약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금속판을 위액에 떨어뜨린다면 24시간 안에 63% 정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어를 15분 동안 최면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으로 코를 쓰다듬어야 합니다. 네, 먼저 해보세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이런 종류의 최면은 긴장성 무운동이라고 하는데 상어 코에 있는 수용체 덕분에 발생합니다. 코를 쓰다듬으면 수용체들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상어의 뇌는 그것을 모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기분 전 알아요.